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혹시 여러분 미니홈피라고 알고 계세요? 아, 알지. 알지.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정말 했어. 쪽지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돈만 많이 썼어. 많이 썼어요? 예, 또토리 많이 샀어요. 또토리 많이 샀어요. 예, 음악 많이 바꿨어요. 그 배경 음악으로 깔았던 노래 중에 거의 뭐 이 노래는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진짜? 프리스타일. 정말 감수성이 좋다는 아, 여성분들은 한 번도 깔아봤어요. 하드 모드의 주인공은 바로 맞는 것 같아요. 하키의 주어가 줄레입니다. 뭐요? 잠깐만요. 그런 노래에서 미니홈피 누가 깔았다고요? 자, 뮤직! 자, 뮤직! 잠깐만요! 잠깐만. 쫙! 하키요? 이게 뭐야? 나 몰라. 망했어. 이게 뭐야? 나 몰라. 망했어. 망했어. 내가 그게 망했어. 야, 좋은 생각. 자, 침착! 좋은 생각. 씹을 수 있어. 오! 뭐야? 바로 가! 예! 아니, 호흡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제3세계 음악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자, 노래가 나가는 도중 한님이의 정말 밝은 표정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님이도 엄지척을 하트를 아, 신나네 그냥. 먼 길 가면 돼요. 자, 정말 그야말로 공기 반 소리 반의 창법의 정석인 주어가 줄래. 제목이 주어가 줄래. 키 난리 나서 한에 집중하고 있고요. 반면 오늘 큰 활약하고 있는 문세윤 동현은 심각합니다. 진짜로? 진짜야. 자, 호흡 스팟 오픈! 이거 어떻게 불렀어요? 누구야? 네가 좋아, 내가 좋아, 해케 해케 근데 다 비슷하게 들었네, 그 부분은. 그러네. 나도 해케가 내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들었어. 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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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제가 들었죠. 그걸 제가 들었죠. 호떡하나 맛있는 팬케 팬케 팬케이크. 네, 팬케이크로 들었죠. 야, 근데 팬케이크. 저렇게 들린 거야. 그치? 네. 팬케이크 약간 다 붙는다, 다 붙어. 그리고 뒤에는 이게 지금 제목이 주어가 줄래. 그러니까 나는 이 제목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 나올 것 같아. 저도 주어 들었어요. 주어 뭐 이걸 들었거든? 접근이 무섭네요. 주어가 줄래. 근데 제목이니까 혹시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한해 바스판 오픈! 많이 적었어요. 나 에헴 보고 엄청 웃은 거. 에헴?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에헴. 나의 추억까지도 나, 에헴. 그래서 약간. 래퍼네. 성비의 노래. 성비의 노래 같아. 에헴. 근데 호시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뭐 앞쪽에도 단어들을 몇 개 던져줬어요. 근데 너의 추억 좀 확실하게 들었어요. 너의 추억 확실하게 들었다. 저도 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말은 안 돼요. 네. 자. 니가 좋아 꽃이 피네 주가 나이 좋아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근데 피네 꽃이 피네 너희 좋아 이런 에헤 이런 걸 들었다는 거지. 아 삐까 뭐 피네 뚜까 뭐 이런 느낌에. 그쵸. 아, 까로 끝나는 뭐 끄끄까까 느낌. 그쵸. 이 중에서 가장 정답 가사와 가장 많이 맞춘 그분의 원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누굽니까? 누굽니까?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가 줄래 나왔잖아 지금. 주어가 줄래? 뭔 뜻이야? 앞에 네 글자. 왜? 앞에 네 개밖에 없어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지? 아니 분명히 가사예요. 멜로디는 우리가 기억하잖아. 10개였는데? 그러네?
아닌데? 열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야, 심각하다 이거. 이야, 세계 8대 미스테리네. 와, 진짜 어렵다. 오, 뭐야? 자, 도대리 뭐지? 왜요? 도대리 왜? 하나가 비어요. 하나가 비어요. 오, 하나가 비어요? 네. 곡 설명 좀. 곡 정보 힌트 들어갑니다. 난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영리하지도 않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난 널 평생 믿고 따를 테야 라는 구애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흙바닥에 있는 나를 주워가 달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인데. 오케이.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 내용의 화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어? 뭔가 그럴 것 같았으면. 그래, 주워가 줄래가 맞아. 꽃이네. 내가 그래서 뭐. 꽃이 피느라고 했잖아, 내가. 아. 아.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나. 뭐. 팬케이크 아니에요, 팬케이크? 아, 예쁘거나? 맛있는 팬케이크예요. 그리고 위에 글자가? 안 맞아요. 아홉 글자. 네. 니가나 내가가 맞는 거 같아. 니가 좋아, 니가 니가 싫어. 니가 좋아, 니가 아니라. 자, 이럴 때 반짝이는 또 호시에. 네. 저도 네가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네. 한혜 형도 네가 좋아가 나왔고 저도 네가 좋아가 나왔고 나래 누나는 삐까는데 네가로 됐고 네. 그래서 네가 좋아가 맞지 않을까. 네가 좋아. 그럼 네가 좋아까지 채우자. 힌트 쓸 수 있잖아요. 힌트 써야지. 띄어쓰기. 바로 띄어쓰기. 무조건 띄어쓰기. 띄어쓰기. 전체 띄어쓰기. 띄어쓰기. 전체 띄어쓰기. 자, 18개의 글자가 갈라집니다. 봐봐. 어? 주어가 줄래가 아닌데? 그러니까 밑에도 달라.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신동엽 씨가 가장 많이 맞힌 사람 많고요. 그리고 엄청 적은 글자 수를 아, 저거 진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까 쓴 일곱 개 중에서 극소수만 맞췄대요. 갑니다. 읏 쨔. 너의 패캐. 어, 너의 들었어요. 너의. 그치? 너의 들었어요. 패캐. 그러니까 들었어요. 내 팩 말고 네 거 쓰는 거잖아. 너의 패캐. 아니야, 진짜라니까. 78이 너예고 9번이 팩, 10번이 해. 패캐. 나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자, 세윤. 자, 오픈. 너의 팩 들어갔죠? 네. 여기 있다. 자, 여기는 받아 적으세요. 여기 확실합니다. 원하는 것. 아니요. 네가 원하는 건 너의 백해. 원하는 건? 원하는 건. 어? 원하는 건 맞죠? 나를 주어 간직해줄래. 나를 주어 간직해줄래. 내가 뭐 꽃이나 맞아. 뭐가 됐든 간에.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근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이렇게 끼워 맞췄거든요. 제 거. 자, 신도현 씨 바스판. 네가 원하는 건 너의 백해. 오케이. 나를 주워 간직해줄래. 딱 떨어지는데 이게 한 글자가. 그리고 뜻이 안 되는 게. 자, 저희 앞뒤 가사. 앞엔 가사가 없고 앞엔 그냥 호흡이에요. 이거예요. 앞엔 이거. 아, 요 뒷가사. 뒷가사. 후회는 없어. 선택은 한 번. 단 한 분의 주인님으로 섬길게. 아, 그럼 약간 동물인가? 동물일 수도 있어. 섬긴다. 섬길게. 주인님으로 섬길게. 자신만 바라보고 강아지다, 강아지.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겠다. 중요한 건 앞가사죠. 왜? 동물 농가 아쉽지. 어, 맞지? 맞지? 네가 원하는 건 너의 패캐가 아니라 이게 패신 거야. 오!
에, 에. 그러면 네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와, 동물농장 아저씨 하나 해주래. 와. 이거 맞추려고 10년 동안 동물농장 하셨대. 우와. 8년 동안 했어.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14, 15, 16, 17, 18 있잖아요. 원래 간직 해줄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음이 같이 않을래 약간 이런 발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을래인 것 같아요. 해줄래가 아니고 아, 질문인 거야? 그래, 같지 않을래? 나를 같지 않을래? 이거라니까. 같지 않을래? 이거라니까. 간직 해줄래보다 같지 않을래. 네. 맞아. 왜냐면 간직하고 같지하고 비슷하니까. 야, 아무도 날 보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패시야. 나를 좀 같지 않을래? 같지 않을래! 옷 다 벗고 싶어. 다 소리. 벗지 마, 벗지 마. 진짜야. 다 소리야. 온몸이. 아니, 아니. 그래. 나를 두어 같지 않을래가 훨씬 싸이월드스러워. 맞아, 같지 않아. 간직해주는 거네. 나를 가져가! 이 느낌이라고. 지금 슬픈 거예요. 아니, 2라운드에서 지금 세윤 씨도 글자 수가 안 맞는데 뒤에 주인님으로 섬긴다니까. 아, 팻하고 웃었나 보다. 팻, 헤, 헤. 이런가 보다, 느낌이. 무시하게 네. 숨소리 많이 넣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서 네. 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정답 불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배에 나를 주어 같이 하는데. 과연 팬님이 못 먹나요? 자, 부를 준비됐고요. 결과 보여주세요. 진짜 맞아? 실패! 1번. 1번. 자, 실패! 답수, 오답수. 답수, 답수, 오답수. 오픈! 오예! 와! 야! 하나! 내가 니가라고 했잖아. 니가 좋아, 니가 좋아. 하나! 내가 분명 니가라고 했잖아. 니가 원하는 건 너의 배. 야! 박수 나왔어요. 아! 뭐야, 하네! 가지가 아닌 거야. 가지. 나를 그러면, 주워 가지 않을래. 이거다. 가지야, 나를 주워. 가지. 야, 뛰어. 가지 않을래.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 진정하고 일단. 근데 주워 가지 않을래가 하나요, 확실해? 확실하게. 아니면 죽어. 저 래퍼 그만둬. 아니면 죽어. 아, 래퍼 그만둬? 그만둬. 아니, 래퍼도 하지. 영화 그만둬. 들어왔다 가져가. 진짜로. 그 정도야? 진짜로 확실해. 맞으면 이거 살리고 틀리면 다 편집해줘. 애들은 이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삭발한데, 삭발. 틀리면. 자, 세븐틴. 세븐틴 거는 거 없어요? 삭발. 세븐틴 삭발! 야, 아이돌 삭발! 다 이러고 오겠다고? 전원 삭발! 모두 진정해 주시고 만약에 맞으면 야, 진짜 들린다. 최초로 숙주 삼뚱이 9인분이 여러분께 제공이 되고 자, 결승전에 완전 결승전 마지막 진짜 떨리세요. 진짜 떨려. 첫 방보다 더 떨려. 이게 오랜만이야, 이런 첫 방보다 더 떨린다. 왜 이렇게 떨리지? 한해 노래 애교를 가득 실어서 네가 원하는 건 너의 배에 나를 주워 깎지 않을래. 세레모니 준비하시고 자 모두 일어나 주시고 예예 네, 이제 마지막 카드는 던져졌습니다. 맞추면 끝납니다. 마지막 갑자기 지금 기분 좋은 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 라스트 9인분 대박 음식. 난 최선을 다했어. 제발 정답 화면 엑소.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아, 제발. 자, 과연. 제발. Let's go.
너무 날아있는 표정으로. 아,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나. 맛을 못 봤네. 야, 세상에 이런 날이 온다고? 이렇게 많아. 양이 너무 많다. 윤종신 씨의 난이도는 노말입니다. 어? 어, 네, 보통이에요. 하키의 난이도는 아시다시피 상. 최상입니다. 아, 자, 근데 왜 이걸 알려줘요? 첫 봤을 때도 3차 시도까지 하키를 아, 맞추면 전체 다 드리겠다, 먹을 걸. 오. 아. 자, 이번 하키 전용 룰은 좀 더 파격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뭔데요? 우선 선택 힌트였던 띄어쓰기를 기본 제공해드립니다. 잠깐만, 센데? 센데? 이거 진짜 어렵다니, 진짜 어렵다니 얘기야. 근데 이건 좀 세다. 그래도 그래도. 어? 띄어쓰기 힌트가 빠진 그 자리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파격 힌트가 추가가 됩니다. 뭐야, 뭐야, 뭔데? 궁금하다. 그건 안 알려주고요. 음식은? 근데 음식도 세 번째 맞추면 한꺼번에 다 주는 거 아니면은? 팬님이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저 눈물인가요? 근데 그게 막 장난스러운 건 아니죠?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아유, 충분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다시 듣기 찬스 있잖아요. 맞아. 네. 아, 그러네. 아, 우리 그렇죠. 하키 선택! 예. 하키의 노래 제목은 바로 꿈꾸는 소년. 꿈꾸는 소년? 소년? 소년이요? 네. 자, 2004년에 발표된 주어가 줄래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아, 수록곡. 주어가 줄래 얘기하지 마요. 첫 번째 꿈꾸는 소년. 이따가 뜯어야죠. 뜯자, 으쨔. 벌써 어렵다. 또 이런 풍이야. 벌써 어렵다. 또 이런 풍이야. 나 못 살아. 사원이야. 나 못 살아. 야, 꿈속이다, 꿈속. 이렇게 들으면 들려. 이렇게 봐. 어, 리듬 좋다. 그러네. 아, 뭐 하시는 거 같은데? 비슷해, 비슷해. 악기가 비슷해. 아, 이미 어렵잖아.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야? 어, 벌써 들어가? 안 좋다. 이게 뭐야? 기계음 윤종신 하겠습니다. 자, 자, 안 됩니다. 아, 예. 와, 이거, 아, 이거 뭐. 아, 이거. 아, 나는. 아, 이거는. 대박이다. 아, 이거 몸을이야. 몸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때 녹음실이 많이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추운 아니, 박기아 씨는 뭐... 실수로 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심각해요. 어, 녹음실이 많이 추웠대요. 아니. 네, 저기 와, 뭐야. 이건... 한파였대요, 녹음실이. 들은 대로. 말이 안 되지만 들은 대로. 공기 99%. 그래도 뭐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정말 너무 놀라서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와, 이건 안 들리는데. 자, 굉장히 와, 심하다. 이 놀토가 생길 줄 알고 이 노래를 만든 거. 어, 하키 씨가. 승관님을 놀토를 위한 문제. 역제, 역제. 와, 14년 후에 생기겠구만. 이러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키 씨는 지금 활동이 놀토밖에 안 해요. 예. 놀토에서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놀토 가수. 자, 문세영부터 마스 오픈합니다. 문세영! 파스! 오픈! 들었어요, 그래도. 오! 뭐야, 대박! 추억이 창산 난 생각이 날까? 와, 그거 맞나 보다. 나의 불행이 있다라, 아이스다, 아이스다. 아이유 싶다! 아이유 싶다! 아이유 싶다. 왜 아이유 싶단지 알 것 같아. 어, 신도현 씨, 파스 반! 오픈! 자, 신도현 씨, 왜? 자, 불러볼게요. 나는 알지 마자 할머니 인생도 알 수 있다 도 알 수 있다 할머니 파스 봐요 오픈! 생각한 대로 들리나 봐요 와 우리 매미 아빠 돌고 돌아 이 새들아 이세들아, 인생같이. 아들, 아들. 그래서 인생 돌아, 인생 돌아, 돌고 돌아. 어, 제가 신효진의 이후로 전화 못 받았어. 야, 역시 매미 아빠 딱 와, 생각하는 대로 적네요. 네. 좋습니다. 자, 꿈을 꿨다. 태민 빵 터졌어요, 지금. 태민, 태민 빵 터졌어요. 대박, 대박. 어, 이세들아. 이세들아에서 태민 빵 터졌어요. 자, 들리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태민 파스판 오픈! 안 되겠네. 그걸 불러봐요, 봐요. 추억에 잠겨서 난 아니, 추억에 잠겨서 난 그냥 들은 거야? 슈퍼리 쪽에 나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왈왈왈이죠. 신인 가수 위성 파스바 오픈. 아,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냐. 너무 돈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돈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돈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방금 나와서? 예열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냥. 어, 예열이 좀. 해리. 나쁘지 않아, 맞다. 파스바 오픈. 야, 오. 만났다. 많이 많이 있을 수 있냐. 키가 지금 격하게 반응했거든요. 어, 있어? 키. 아니, 마지막 파스. 않은데, 마이, 오픈. 뭐 앞줄은 모르겠어요. 네. 마이마이 이제는 알아볼 수 있는 마이마이 이제는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들었거든? 마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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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나 보다. 음악을 듣는 키. 잠깐만 그거 얘기해 주세요. 영어 있습니까? 영어는 없습니다. 그래 마니마니야. 마니마니야.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잘하면 알 수도 있겠네. 보여 주세요. 키에요. 키도 놀랬어. 뭐야? 마이마이 마이마이인가 봐. 키도 놀랬어. 마이마이는 괌에서 잡히는 물고기 이름인데. 어, 마이마이는 물고기죠. TMI가 맞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러면은 그 띄어쓰기랑 띄어쓰기랑 곡 정보 주세요. 그래요. 글자 수와 띄어쓰기를 동시에 오픈. 자, 갈라집니다. 26글자가 요렇게 갈라집니다. 마이마이 맞다. 마이마이 맞나 보다. 근데 마이마이가 무슨 글자야? 영어는 없습니다. 영어가 없잖아. 아, 영어가 없다 그랬지. 영어는 없어요. 자, 24번은 숫자예요. 수. 있을 수 뭐야? 아, 있을 수. 알아볼 수 있는. 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있냐로 끝났는데 진짜로. 있냐? 나도 있다로 들었거든. 곡 정보입니다. 짝사랑에 빠진 소녀가 소년을 통해 설렘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자, 앞가사. 앞가사. 소년을 통해 사랑을. 앞가사. 없죠. 앞가사 없어. 앞가사 들을 수 네, 앞가사는 호흡이었어요. 네. 호흡을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아. 많이 들이마셨어요. 이분이. 중요해, 뒷가사 중요해. 자, 뒷가사 중요합니다. 비눗방울처럼 가벼운 발걸음은 늘 나를 설레게 만들었었지. 내 발걸음은 늘 나를 설레게 만들었었지. 앞... 가사가 추억 하나 하나 앞에 뒤에 앞 없는다 뭐 그걸 정하자 진짜 뒤요 저는 앞이요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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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둘째 줄 위주로 줄까 저 소리 좀 좀만 키워줘 그거는 소리 키워줘요 얼마 원치 예 한 200원 원치 아니요 좀 만 원 원치만 아 막 만 원 저희 제작비 다 쓰라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예 만 원을 올려달라고요 예 그 대신 저 공물 좀만 오케이 만 원 올려드릴게요 집중해서 하키의 꿈꾸는 소녀 뮤직 에이 진짜 모르겠다. 세미는 둘째 줄이었고. 첫 줄이 네, 첫 줄, 둘째 줄을 들려 그랬는데 예. 마지막 줄밖에 못 들었어요. 듣긴 들었다. 총 두 줄밖에 없는데? 그러면 셋째 줄이 되는데. 아, 총 두 줄이에요? 자, 아니 좀 태민 씨만 다른 회차 방송 중이신가 봐요. 왜 다르지? 자, 태민. 네. 그냥 한 거죠? 네? 그냥 한 거죠? 농담이죠. 다음 콘데 제가 두 줄 해결했어. 오? 뭐? 키, 파스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어, 만났다를. 멀리 멀리? 새로운 단어가 나도 나왔습니다. 나도 있어도 멀리 알아볼 멀리. 수 있는. 그래서. 아, 그래서 마이마이로. 마이마이로 들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 오래전 같은 이런 무슨 말이 아, 있는데. 그렇게 퍼즐을 던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오래 뭐 이런 거 있었죠? 오래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라던가. 그거는 알 것만 같아라고 들었고. 오. 그러니까 참 옛날부터 알던 사람 같아. 멀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고 약간 이런. 오. 추억이 아니라 뭐 초화 이런 건가? 지금 이제 1차 시도예요? 정말 아니야 정말? 진짜? 오? 오?
오! 장태민! 어, 맞는 거 같아.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신기 있어서 믿을 법. 그냥 던진 게 막 쭉쭉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태민 1차 시도 정답 불러 주세요. 정말 오래전부터 딱 한 사람 같아. 멀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알려주세요. 과연? 맞아라. 아, 힌트 보고 싶다. 실패! 태민! 오, 맞다. 제 니트에 다 붙었어, 저게. 어? 아니, 괜찮아. 너무 착한 친구예요. 이게 정말이라고. 감사합니다. 찬스판, 여러분이 기다렸던 어? 새로운 거? 뭐야? 그거 뭐야? 가격 힌트. 그거! 그거 할래요, 그거. 찬스판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찬스 어떤 거지? 기가 막힙니다. 별거 아니기만 해. 오픈! 느리게 듣기. 어! 어! 70%! 느리게 듣기. 잠깐만, 70% 느리게 듣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어려운 거 아니에요? 30%의 느려지는 속도로 거야? 느리게 듣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의 속도로 듣는 거지. 네. 아까 게 100%였다면 그거는 한 200% 느리게 띠띠 나오고 70%의 속도로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2차 시도 음악은 또 따로 들려드립니다. 아, 진짜? 예. 네. 힌트잖아, 힌트. 에? 야, 두 분 듣는 거 보면 그럼 느리게 듣고 그다음에 원래 힌트로 그냥 하나 또 제대로 듣고. 아. 힌트. 주세요! 어, 야, 바로. 바로예요? 바로 나와! 야, 다 들린다! 야, 좋다! 들렸다면서 맞지? 귀성씨도 들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오래전! 자, 나래형. 70% 느리게 듣기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오. 아, 이거 정답이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작진 좀 양아친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들이네요. 오. 이제 2차 시도. 짱. 음악. 듣자. 무조건 듣자. 드랍, 드랍, 드랍. 듣자. 어, 그런 거야? 맞췄어? 들었어!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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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다. 써주세요. 어? 나 다 들었는데? 써주세요. 오케이, 두 분은 거의 막판에 몰겠습니다. 전 98%, 아, 99%. 난 100%. 어? 와. 자존심 상. 그럼 나 100%. 근데 이... 아, 이게 맞나 보다. 그거는 가봐야 알지. 아. 똑같더라고요. 와. 똑같더라고. 뺏겼네. 아. 야, 팽팽합니다. 아. 야. 아니, 70%로 듣는데 처음에가 쉬어라 이렇게 하시던데요? 오, 맞아. 난 주자가 들리더라고 나중에. 아, 이것도 주술라 그래. 오래전 지분인 거 알죠? 오래전. 오래전. 아, 오래전. 아, 오래전. 아, 어, 오래전부터. 아, 네. 오래전. 2인자였던 해리. 네. 출발. 근데 맞을 것 같아. 저게. 아, 휘성 씨도 이거 맞을 것 같다. 신인의 감이에요. 처음으로 감. 그 70%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70%가 나와주세요. 예, 아, 어. 맞습니다. 특히 어, 맞아요? 네. 굉장히 귀한 건데. 하나 더 추가하자. 네, 아, 추가로 5개 약으로. 산다. 추가로 가자. 추기 산다로. 자, 해리 불러 주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날 안 것만 멀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어? 파켓이 아니에요? 자, 결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켓 꿈꾸는 소녀 2차 시도 3차 시도까지 못 가. 그래, 정답 못 가. 힘들어.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된다요. 자, 결과는 제발. 과연 실패. 진짜 레알. 여러분, 1, 2번 중에 난지 넌지 헷갈리지 하나 봅시다. 왜냐면은 이거는 1, 2번은 진짜 죽어도 안 들리는 부분이잖아요. 1번이야, 그럼. 어, 만약에 아주가 나오면 뒤에를 엮으면 되니까 오케이. 안 들리는 부분을 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1번 볼까? 1번이 몇 번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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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1번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오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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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큰일 날 뻔했다. 뭐? 마주야. 오래전부터. 마주? 아, 말의 주인을 얘기하는. 마! 마치 오래전부터 널 안 것만 같아. 이거는 들을 수가 없어. 마치는 못 들어. 야 이거 진짜 일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가끔 이렇게 어려운 거 하니까 좋다. 그게 괜찮아. 끼랑 비등비등해 보이잖아. 어이가 없어. 어? 널 안 것만 같아. 널 안 것만 같아. 아, 아니야? 100% 100%. 저 100% 마치가 9억 프로, 9억 프로. 마치 오래전부터 널 안 것만 같아. 나 알 것만 같아. 널 안 것만 같아. 아니에요? 널 안 것만 같아. 나 알 것만 같아. 널 안 것만 같아. 귀를 옆에다 꽂고 들었어요. 자, 진짜로. 저도 널 안. 널 안입니다, 널 안. 나를 들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매미 아빠, 통연! 아, 진짜. 알아볼 수 있냐? 배 안 고파요? 왜 그래? 본인 고집을 왜 안 고파? 배 안 고파 봐. 왜? 아, 알아볼 수 있냐? 계속 알아볼 수 있는. 야 어떻게 돌아돌아 이세드라부터 여기까지 왔냐? 이 노래로 마지막까지 안 가는 것도 불쌍해. 불러 주세요. 맞아요. 잠깐만요. 발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대로 했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정답이니까 발음은 딕션은 좀 좋게. 시작. 아, 저 안 풀린 거 말고요. 자. 마치 오래전부터 널 안 것만 같아.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오, 멜로디가 약간 묘한데. 하스키가 왔어. 하스키가. 과연. 이것도 결과는 100%, 100%. 아, 맞아야 100%! 돼. 진짜 맞아. 결과는 진짜 맞아야 돼. 제발. 자. 아, 마지막. 아, 왔다 왔다. 이거 보여 주지. 함께 보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